우리 기준님, 우리 기준님 살면서 나의 재주를 다 먹고 살지를 못했다 소리가 나와. 내 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많았고 한데 그 재주를 다 써먹지를 못했다 소리가 나와. 왜? 내 가정이 중했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내 꿈은 접어두고 살았다 소리가 나와. 그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아픔만 겪었고 내가 득을 본 게 없다 소리가 나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이제 와서 지금 여기 정시대주하고는 사라를 가더라. 정시대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성이 끊어지질 않는 분이셔. 그래요. 그런 분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성줄이 강해서 이성이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오래 가지를 못해. 내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올인하고 잠깐 스쳐가는 연이야. 스쳐가는 연이 너무 많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를 자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막을 수가 있어야 돼. 제가요? 아니지. 그분... 정시대주가. 근데 그러질 않아.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예, 맞아요. 가면 가는 대로. 근데 딱 끊어지고 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도 안 돌아봐. 되게 냉정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끊었어요. 싫으면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야. 엄마하고 요양원인데 한 번에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데. 그렇게 내가 어떠한 판단 하에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 나한테 실이 없다 하면 딱 끊어버리는 분이죠.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죠. 그리고 군대 30년 하다가 하나로 해갖고 고지시켜요.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활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되게 힘들어서 동창회도 못 가게 하고 남자친구들도 동창 중학교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다 차단하고 오로지 자기만 보라고 해갖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이 내가 밥 사줘 뭐 하면 너 돈 없네 지가 왜 그런 친구 만나 다 차단. 그게 왜 그러냐면 아, 본인하고만 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은 외로운 자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끌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없었는데 없었다고 얘기를 했겠지. 아니 자기가 자기 형제들에 소개시켜준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만났대요. 근데 자기 와이프를 나 만나면서 만났어요. 계속 술을 좋아하니까 둘이 만나서 부영 앞에서 자고 했다고 다 얘기하는데 크게 싸우면서 내가 있으니까 차단하고 편지 써서 이제 우리 서로 연락하지만 각자 살자 이렇게 끝냈어요. 그 와이프를 계속 만났어요. 나 만나면서 그걸 알거든요. 김치를 담아줬는데 이제 그만 주라고 나 김치 따니까 어떤 년이 줬냐 여자 생겼냐 그들의 여자가 와이프가 그래서 그냥 있다고 했는데 눈치를 여자도 챈 거지. 그리고 맨날 싸웠대요 둘이서. 근데 아니 둘 다 술을 좋아해요. 일주일 내내 술을 먹어요. 둘 다 술을 좋아하든 둘 다 술을 싫어하든지 간에 이분은 그렇게 이상이 끊이질 않는 분이시라고. 자기 부인인데 뭐. 나 그래서 그냥 그건 이해를 뭐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혼을 해서 떨어져 나갔다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딱 뒤돌았으면 뒤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야. 완전 끝났어요. 딱 끝나시는 분이고 계속 스쳐가는 연은 계속 있으신 분이야. 앞으로 있겠지. 그러고 나서 나 만나고 이제 운주라는 애를 보니까 한 두 달 썸을 탔더라고. 이분은 썸이 없어. 얘기했잖아. 이분은 썸이 없다니까.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왔다가 그래.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거 봤어? 만나는 거 봤어? 막 이렇게 해요.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너 핸드폰 봤어? 하면 끝이잖아요. 그 말을 내가 못하지. 아이, 보세요. 기준님. 남자가 지금 한 방에서 다른 여자하고 이성하고 있는 자체를 본다 해도 발뺌하는 게 남자인데 아니 증거가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걷다 대고 미안해. 내가 이렇게 했어. 아는 거예요. 아 그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 난 인정하고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이렇게 거치게 잠깐 한눈에 팔았어라고 하면 내가 받아주겠는데 그걸 인정한다고 나를 만나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인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하는데 어제 만났다 했잖아요. 근데 걔가 말을 이름 하더라고. 나가도 돼요? 아니 뭐 이 이름이 뭐 세상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아니 해서 본인이 인정을 해가지고 해서 내가 고맙다고 지도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 이 좀 것이 보셨나 보라. 빨간 풍선이라는 거 봤죠. 갖고 내가 그래서 혼인신고하자 그래서 갖고 내가 솔직히 상간제 소송까지 하려고 했다 마음 먹었다 하더니 농담으로
언니 나 그러면 경찰서 갈뻔 맞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알면서 참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진작 처음에 알았을 때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몇 달 안 됐을 텐데, 자기는 이렇게 받은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깊은 관계 아니고 한번 놀러 가고 뭐 한두 번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했으면 어떡할 뻔 맞냐, 좋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줘서 언니 너무 고마워, 나한테 어제는 그래놓고 기분 좋게 언니 우리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말고 우리 좋은 관계였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서 만나서 그래도 제가 커피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막 카톡으로 자기 죽고 싶다고 앞으로 그만하라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밤새도록 제가 갱년기에서 잠을 못 자거든요. 막 자기를 농락할 때 생각이 드나 봐. 왜냐면 10원 한 장 안 줬대요. 저는 오빠가 30만 원, 50만 원, 엊그저께도 50만 원 생활비 주고 그냥 뭐 관리비 내주고 뭐 생활용품 다 사주고 너는 적금 100만 원씩 들으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집 데려다주고 또 나 회사 맨날 퇴근 안 시켜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고 싶어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썸 탄 거 알면서도. 그래서 나는 이 오빠랑 저랑 어떻게 계속 갈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어떻게 떨어질 건 지금 그랬어요. 언니의 사랑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내 앞에서 차단했어요. 문자 차단하고 카톡 차단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술자리도 지가 반장이니까 주도하는데 안 하겠다 빼겠다 먹도 지네끼리 여자들끼리 먹겠다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갔거든요. 내가 상간녀 소송까지 한다니까 얘가 겁먹더라고. 그러면서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나한테 몰랐다고. 근데 회사 직원들 한 6명 다 알고 누구누구 아는데 왜 너만 몰랐냐 했더니 자기는 진짜 모르고 3번은 물어봤대요.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는. 웃기죠? 남들은 아는데 왜 본인만 아니, 몰라요? 나는 기준님이 지금 거기 앉아서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게 더 웃겨. 아니, 둘이 아는 사이고. 네. 그래서 한 남자를 두고 계속 울고 지금 두 달을 내가 괴로움 당해. 네 거냐 내 거냐를 따지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달 동안 기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상처를 같이 힘들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체념을 한 거죠. 이제 12월 달 알게 됐으니까 작년 12월 달 말. 작년 12월 달 알게 돼 갖고 둘이 같이 산 지는 얼마 안 됐잖아. 2월 한 달 살아서 가자. 못 만나게 하려고 2월 1일부터 이제 한 달 됐죠. 한 달 같이 살았어? 한 달 같이 살고 지금 있어요. 살림을 합쳤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란 시간 동안 썸을 타면서 별로 만나진 않고 두 번 만났대요. 두 번 만나고 한 번 놀러 가고.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나든 세 번을 만나든 회사에서 이제 맨날 보지. 그런 사이인데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둘이 싸우고 물어뜯고 머리끈 잡고 왜냐면 혼인신고를 내가 안 했으니까 내 자격이 없잖아. 내가 부인이라면 걔를 막 하겠는데 나도 솔직히 썸 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엔조이잖아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아니 혼인신고 안 하면 엔조이예요? 근데 이제 내가 먼저 만났다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만났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애를 머리 끄댕고 싸우고 뭐. 아니 머리 끄댕고. 그건 그런 거는. 그건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대진님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 걸친 거잖아요. 얘기했다시피 그냥 스쳐가는 연이에요. 제가요? 아니 이분. 스쳐가는 연이니까 신경 쓰지 마셔. 오는 사람 막지도 않고 가는 사람 막지도 않는 분이세요.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카톡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 말 한마디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것도. 근데 오빠가 절대 카톡 한 번도 안 했어요. 2월달 한 달 동안. 내가 맨날 같이 사니까 보잖아요. 근데 걔가 오빠 퇴근했어요.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뭐, 오빠 지금 뭐 하세요? 왜 연락 한 번도 없어요? 혼자만 그러면 네네 단답형으로만 하더라고. 아니 무슨 보살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대?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오빠를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대단하다. 그만큼 좋아하니까. 내가 이상한 여잔가요? 셋 다 이상한 사람들 같아. 셋 다 이상한 사람들이지. 근데 얘가 이제 사귀는지 몰랐다는 게 난 걔가 이상해. 아니. 사귀는데 다닐 때부터 사귀었는데 왜 몰랐냐고. 셋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누가 이상한 게 아니고 똑같이. 셋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제3자가 오면 셋 다 이상한 사람이지. 응?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했다 하더라도 응? 무슨 아니 근데 우리가 같이 살지 않았잖아. 따로 아니, 살면서 이번 한 달 같이 내가 하도 둘이 만날까 봐 불안해서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근데 나 떳떳하니까 그래 같이 살아 그러고 같이 산 거예요.
걔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왜 너 가슴 아파하고 머리 아파하고 왜 어? 안정제 먹고 어? 수면 안정제 정신병자들을 먹는 거라고 왜 먹어? 어, 네가 스스로 소설을 너 나보고 작가님 작가님 그래요 농담으로 네가 소설을 쓰고 네가 힘들어하잖아 네 자신하고 싸우잖아 아무 사이 아닌데 믿어줘 걔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봤단 말을 못하잖아요 봤으면 이제 끝나는 아니, 거니까 핸드폰을 보고 안 보고를 작가님 뭐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그냥 발뺌하는 그쵸. 그 거짓말일 뿐이고 어제 모든 게 다 인정받았어. 그 여자가 얘기했어. 터져 나왔다며요. 셋이 만나셨어? 아니. 둘이? 그쵸. 그럼 끝나죠. 둘이 만난 상태 내가 어제 통화한 것도 오빠는 몰라요. 오빠 술 취해서 자기 때문에 그 여자 전화가 두 번 와서 통화를 했다니까요. 한 번은 끊었어요. 그랬더니 또 10분 있다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았어요. 안 받으려다가. 그래서 지가 해명을 한다는 거. 지가 꼬시지 않았다고 아니, 해명을 해서. 아니 누가 꼬시고 안 꼬시고를 떠나갖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여자랑 헤어 아이 이 여자하고는 오래 가지는 못해 헤어질 건가 그게 네. 궁금하고 오빠가 나를 그러니까 둘은 맞지도 않아 오빠랑 나랑요? 아니 아. 이 사람하고 맞지도 않고 아, 둘을 보자 하면 둘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지금 대준님 같은 경우는 화가 많아 맞아요 네? 화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 기준님이 그걸 다 받쳐줄 수는 있어 그렇게 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우리 대준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둘을 놓고 보자면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보다는 기준님이 나아. 제가요? 어. 아. 그렇기 때문에 대준님 입장에서는 기준님을 택하는 게 맞아. 어? 이분보다는. 그러고 오늘도 100만 원 꺼달라서 아까 여기서 꺼줬어요. 돈 없다고 100만 원 꺼달라고 10일 날 월급 타면 준다고. 지금 월세 살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빚만 200씩 지금 10억 져가지고 이혼했거든요. 200씩 지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기준님이시라고 이분보다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둘이 잘 맞지도 않아 그냥 스쳐가는 연일 뿐이야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 어? 근데 매일 카톡을 하니까 내가 맨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오빠가 안 하는데도 내가 그래서 왜 혼자 2월달 한 달 동안 오빠 한 적 있냐 전화도 하는데 왜 혼자 전화하고 카톡하냐 그러면 남자가 싫어졌다 생각하고 단념을 해야지 자기는 회사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인상 쓰고 막 다니더래요 예전처럼 막 이쁘는 줄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런갑다고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근데 걔가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아직... 아니 멍청하고 순진한 걸 떠나가지고 아니 그 너 저 한 가지 또 더 봐줘야 하는데 뭘 봐줘? 아 제가 회사 제가 우리 삼재 갖고 자꾸 안 좋은 일인데 아는 언니하고 싸워서 지금 말을 안고 있거든요. 네. 그 언니하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괜찮아요. 거잖아. 괜찮아요. 화해 될 거니까 지금 두 달 그 언니도 10여대 싸고 두 달 넘었어요.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 언니 나 가슴 나 회사 가서 그 언니 때문에 가슴 아프지 집에 온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 죽겠어 했냐고. 그러니까 기준님이 아까 처음에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 기준님은 맨 사람들한테 아픔만 당하고 산다 소리가 맞아요. 먼저 나오잖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면 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운이 들고 문서의 운이 들고 대운이 들어왔어. 아, 제가요? 삼재지만.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삼재라고 해서 그 삼재를 다 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어. 나이대에 그 나이대에 다 삼재인데 그 사람들 그럼 다 힘들어야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어? 기준님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기준님은 그걸 잘 받아 먹으셔 아셨어? 그럼 어? 내년에는? 내년도 괜찮아 아 그래요? 네. 내년에, 내년에 어? 나가는 삼재잖아 네, 괜찮다고 나가는 삼재 잘 나가야 한다고 네. 사람 죽고 산다고 하더라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기준님은 올해 그냥 초반에 그냥 액땜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그러고 이런 상황까지 다 겪고 다 봤는데도 다 묻어두고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 네네. 어? 오빠 좋아서. 뭐 오빠가 좋든 뭘 하든. 그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잘 까먹는가 봐. 어? 과거의 일을. 네. 어? 잘 잃어버리나 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도 예전 거를 들춰내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잘 만나보셔. 아, 아셨어? 그럼 오빠랑 만나는 거 괜찮아요? 우리 기준님이 좋은 게 아니고 대준님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아. 예? 기준님을 만난 거는. 자기가 살라고 만난 거야. 아 그래요? 아셨어? 아.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기준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 대준님은 정말 힘들게 사셔야 되는 분이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초음파 검사했는데 간이 안 좋대요. 그래서 1년간 간 먹지 말고 거시기 그 헬리코박터스하고 먹지 말랬거든요. 근데 내년에 안 좋다고 어디 가서 봤는데 내년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죽어. 오빠요? 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셔. 그래요. 아유 뭐 매일 술 먹는다며 매일 술 먹는 사람이 간띵이가 좋으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나 지금 살면서 안 먹어요. 혼자 있을 때는 소주 한 병하고 그냥 그 간단한 김치 하나 갖고 밥 안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 우리 기준님하고 지금 한 달 동안 살면서 최고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을 거란 말이지. 아 살만하다 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지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고 점이 아니고 여기다가 애기 데려다 놓고 앉혀 놓고 전보라고 해봐봐. 어? 평생을 김치 쪼가리 하나 놓고 안주도 안 좋은 거 갖다 놓고 센 소주 까고 있으면 그 양반 몸 멀쩡하겠어? 그렇죠. 어? 그죠? 네. 네, 저 내가 좀 작년에 위염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번 주에 처음으로 대장하고 초음파하고 이 검사 예약했거든요. 네. 근데 무서운데 혹시 아이, 안 좋은 일 있을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막 걱정돼 죽겠어요. 아이,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팠고 계속 신경 안전제 먹고 엊그저께도 걔랑 토요일날 통화하고 뭐 떨려가지고 이제 오빠 혹시나 알면 어떡하나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심만 먹고 자서 토요일날 밤을 꼬박 샜어요. 걔랑 통화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알면 끝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마음에 들어? 아니 너무 네?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신랑하고 살았는데 신랑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10만 원당 생활비도 안 주고 나 때리고 성폭행 당하고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한데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당 힘든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오빠는 자기도 없는데 30만 원, 50만 원 다 생활비 주고 엄마 집 태워다 주고 의사 태워다 주고 그다 등 밀어주고 밥 새벽 4시인데 김밥 사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 나 아무것도 못해 공주야. 어, 너 그거 왜 설거지 하는 데 있어?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부엌에 서 있어 뭐라고? 너 빨리 와. 넌 여기서 누워서 자야지. 밥 먹고 누워요. 나 그거 살쪘어. 70kg까지 나갔다가 지금 오빠 때문에 이제 못 먹으니까 살이 다시 빠진 거야. 그런 사랑을 신랑한테 못 받고 자라서. 근데 이혼하고 3년 후에 이 오빠를 만났는데 3년 만에 애기 아빠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 이제 심장제로 그러니까 남자들 혼자 살면 그렇잖아요. 네. 못 먹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뭐 천신제를 해줘야 한대요. 한 달 동안 신랑이 나오더라고요. 신랑이 떠돈대요. 이제 쉬운 여덟에 가셨으니까 일찍 갔잖아요. 다 못 살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러면서 신랑한테 빌어주라고 하더라고. 아니야, 나 살게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살게 해달라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계속 구설수에 올라 회사에서도요. 아이, 구설수 뭐 지금 한두 해도 아닌 네, 그거 그런데 올해 초반부터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두 달 기준님은 동안 내가 아까 그래. 말씀드렸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예전 거를 잘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구설수를 그때 당시에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지금에 와서 구설수는 내가 삼재라 그런가?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분이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그냥 잃어버리시라고 빨리빨리 그런 거가 괜찮으니까 하고 뭐 누가 떠돌아다니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어? 그래서 나 그 언니하고만 잘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언니 미안해라고 했는데 다시 막 이러고 별 얘기도 안 해요. 어떤 거시기 회사 동생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같이 친하니까 나한테 내가 간다 하니까 이렇게 돈을 붙인다고 원래 누가 가서 물어보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없고 누워 자고래 언니 여기 언니서부터 됐어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그때 지갑 언제 건방지게 나한테 돈 내라고 와서 뭘로 왔냐고 내가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고 안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한테 나한테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말 안 해 두 달 동안 상관없으니까 갖고 내가 사과까지 했어요. 한 달 있다가 언니 미안해 화 풀어 했어요. 한 달 후에 근데 됐어 저리 가 그래. 그다음부터 내가 더 이상 내가 못 하잖아. 나 자존심 있는데.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서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장한테 말해서 딴 데로 가요. 우리가 한 일곱, 여덟 개 부서가 틀려요. 매일매일. 네. 나랑 같이 일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니랑 일하기 싫어서 순녀 언니 딴 데로 가네. 딴 데로 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걸 보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어? 그 언니랑 그러니까 언제 화해할 것 같냐고. 아이, 화해 된다고. 화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기 거시가 안에 가까운 시일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 거 이제 오빠하고는. 제일 걱정은 그 걱정하지 말고. 아 이건 이제 여기 셋이 걱정이 나야. 아니 어? 그 셋이 걱정이 나. 그 사람이 자기가 단념한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뭐.